한동안 대전 주택개발 축이 갑천을 중심으로 한 둔산이나 유성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심 지역인 유등천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데요. 유등천 양쪽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2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한때 대전의 환락거리로 유명했던 유천동 일대 상업지구입니다. 집장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후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940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 개발 사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일반 시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개발을 추진하는데 유등천과 가깝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400명의 조합원 모집이 필요한데 현재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유등천 일대에 건설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갑천 못지않은 수변 공원 등을 갖췄다는 장점을 보고 건설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유등천을 사이에 두고 도마 변동 일대 6개 지구에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너편 유천 태평동에는 3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개발됩니다. 용문동 일대까지 합치면 유등천 양옆으로 2만여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갑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둔산지구나 도안지구 개발 사업이 유등천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의 주택개발 축이 이제는 유등천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갑천 쪽은 호수공원을 마지막으로 개발이 완료되기 때문에 개발 축이 옮겨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등천 개발 사업은 낙후된 중구와 서구 구도심권에 활력을 찾아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